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무선 전동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 모두 다 전압이 달라서 충전기 보관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RC용으로 개발된 배터리 충전기가 있다면 겨울에 방전되기 쉬운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12V, 24V 납산 배터리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선 전동 장난감이나 청소기, 리튬이온 전동 공구까지 커넥터만 있다면 모든 배터리가 충전이 가능하고 셀 밸런싱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동 그라인더 배터리 팩에 XT60 커넥터를 만들어서 빠르게 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를 고정하는 볼트들이 스티커나 고무 패킹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합니다. 플라스틱 구멍 만들기는 드릴보다 드레넬이 더 편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XT60 프리메어 커넥터 케이블을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멀티 테스터기의 DC 테스트 모드를 사용해서 전극을 확인합니다. 남댐 할 위치를 드레멜을 사용해서 스크래치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납이 흐르지 않습니다. 전극이 확인되었으면 전선과 연결할 위치에 미리 납을 녹여서 붙여 둡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전선 납댐 연결이 가능합니다. 핀이 아주 많아서 충전기에서 배터리 셀 밸런싱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그래도 보시는 고급 제품답게 과충전 방지 기능과 충전 밸런스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형 전동 공구는 배터리 충전 보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배터리 셀 직렬 블럭 검사 원리입니다. 배터리 직렬들 검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직렬 배터리 팩이라서 5번까지 검사를 하면 됩니다. 3.6V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는 5직렬이라서 공칭 전압은 18V입니다. 배터리는 전부 정상입니다. 모든 셀이 전압이 3.6V 정도로 측정됩니다. 참고로 전동 공구 배터리는 대부분 BMS나 셀 밸런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허용 전류가 필요한 BMS가 필요한데 가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고급 제품은 충전기에서 셀 밸런스 작업을 수행합니다. RC 충전기는 이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밸런스 커넥터는 XH2.54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동 공구 배터리 팩은 대부분 셀 밸런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 커넥터가 있다면 좋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되고 사용된 환경이라면 셀 밸런스 기능은 없어도 됩니다. 분리해 둔 배터리 팩 커버를 조립해 주었습니다. 충전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극성 검사를 합니다. XT60 커넥터의 정상적인 극성 출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팩을 전동 공구에 끼워 둔 채로 배터리 팩 충전이 가능합니다. 18V 배터리 공칭 전압은 5직렬 18V입니다. 1A 설정하고 충전을 해주었습니다. 1시간 만에 완전 충전되었습니다. 열 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XT60 커넥터 커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열로 뜨거울 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나는 공구 사용 시간입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영상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란트의 닥터 로드였습니다.